자, 태풍 오기 전에 지금 바람이 세지고 있는데 빨리 인터뷰해야 돼. 차주분 인터뷰. 왜 차를 선택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다자녀다 보니까 승용차 뒤에 아이 셋 태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벤츠고 BM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카니발이 최고입니다. 카니발짱? 네. 자, 오늘 인터뷰하신 차주분은 대전의 그 유명한 에이스 레카 그리고 렌터카 운영하시는 차인철 대표님 되겠습니다. 이거 영상 내보내도 되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아우 쉬워. 찍고 있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포도가 익어가는 입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마어마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침수 피해, 강풍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도 역시 아톤 글로벤 하이드모진 출구 영상 담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이 차주분은 아들만 셋이래요. 헐. 예, 네. 3자녀인데 여러 특장 업체 그리고 여기저기 모두 검색 또 공부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가지 고민 끝에 아톤 글로벤 하이드무진 황제 차발 6인승 N 일체형 사이드 어닝 차량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동일한 입장에 있는 분들 한 번쯤 상상하면서 유튜브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보이는 것처럼 일체형 사이드 어닝은 펼쳐놓은 상태입니다. 어닝 펼치는 영상은 많이 있고, 오, 지금 바람이 세지고 있어요. 자, 이때에는 어닝 팩을 아주 견고하게 박아주면 웬만한 강풍에도 견딥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 전면 월만 현재 쳐놓은 상태인데 최대한 사선으로 쳐주면 바람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연히 사진에 첨부합니다만은 사이드 쪽에 월도 있고 그 안쪽에는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뭐 식사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드무진의 장점이죠. 심표님. 자, 일렬 쪽도 그냥 오픈해놨어요. 왜냐하면 설명 빨리 해야 돼. 바람이 너무 세지는 것 같아요. 일렬 쪽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아 순정 하이드무진은 오로지 코튼 베이지 컬러만 나오는데 아톤에서는 이렇게 세들브라운 컬러도 하이드무진에 추가를 했고요.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냉온 커블러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여름에는 짱이죠. 그리고 순정 시트 그대로 그리고 아톤의 유명한 목쿠션이 일렬에 전부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뭐더라? 톰그레이. 아 오래간만이니까 잊어먹네. 중요한 거는 2열이죠. 우리 3자녀 아빠가 2열에 어떤 것을 제공할지 한번 비춰주시죠. 자, 사이즈에 밟고 제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딱 바닥 쪽에 요트 바닥인데 요게 실제 요트에 사용된 바닥이고 색상은 이렇게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 헤링본도 있고요. 자, 본 시트가 조수석 쪽에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데 회전 시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두 가지 기능, 즉 전후 이동, 좌우 이동이 한 레바로 현재 아트원 스코어 출원 중입니다. 그리고 회전 시트가 되어도 실제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 것이 아트원 회전 시트의 장점입니다. 아트원 전국 지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아트 포켓 얼마 전에 딱 쇼츠 올렸는데 윤종신 닮았냐? 약간. 아, 하여튼 뭐 댓글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박났죠. 쇼츠 아마 100만 건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속적으로 냉온 커블러가 있고요. 본 차량은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 뒤보기 일명. 많은 분들이 꿈을 꾸죠. 이렇게 바닷가를 쫙 보면서 뒤보기 할 수도 있고요. 서로 마주 보면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뒤쪽에 좌석. 아트원의 큰 자랑이죠. 승차 기능이 나름 완벽한 그 완벽을 더하기 위해서 릴렉션 기능을 넣은 시트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승차를 할 수가 있고요. 팔걸이 양쪽에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전동 침대 시트는 TS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즉 안전성을 확보를 했다는 거죠. 언제든지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왜냐? 이렇게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순정 안전벨트죠.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어차피 후속 쪽에 비친 김에 비춰주시죠. 상부 쪽. 와우, 별이 빛나네.
즉 아이들을 스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말이 이상한가 싶은데 어머 어찌됐든 있는 거 없는 거 차이 아이들한테 야 니네 스타로 키워줄 테니 하면서 아빠가 이 스타라이트 현재 아트원 글로벌 하이룸즈 계약식 그냥 다 줘요 맞죠 심피디님 네. 네, 200만원 상당의 은하수 조명을 서비스 한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히면서 센터 및 사이드쪽에 은하는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하지만 중요한 거는 야간 운전 시 방해하면 안 되죠 아트원은 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와 보이는 곳에 시원하다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꿈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화려한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쪽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있죠 하이리모진을 사는 이유 이렇게 개방감 높은 개방감도 있지만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니터가 뭐 삼성 LG 모니터도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아트원 모니터를 고집을 합니다 왜냐 장점이 있습니다 즉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 30A 인산천 보조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3시간 이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고 볼 때는 이렇게 모니터를 보지만 들을 때는 자체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체 스피커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그리고 웰컴 등이 있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는 사실은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왜냐 AS가 없으니까요. 게다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고제 허니콤 블라인드. 자, 개방 시에는 완벽한 개방이 중요합니다. 즉,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까지는 가리는데 완벽한 개방, 그리고 완벽한 차단, 열기, 환기, 프라이버시 모두 누릴 수가 있고 차박 시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고제 허니콤 블라인드. 지사는 물론 많은 튜닝 업체에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입니다. 이렇듯 본 차량은 세 자녀 아빠가 평소에는 6인승 승차용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야외로 가서 즐길 수 있는 버전인데 후속 쪽에서 추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태풍이 오기 전 이렇게 후속해서 영상 비춥니다. 상부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짱 장점이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디킥과 듀얼 머플러가 장착되어서 출고 되는 3자녀 아빠 아들만 셋이래 GPD 어쨌든 3자녀 화이팅입니다. 자 본 차량 후석에서 승차 모드의 포지션 비추고 있는데 짐이 또 많이 이 짐이 잘 여기에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트원에 서비스 챙겨주는 것도 있고 워닝월드 있고 어쨌든 이거 이외에 캠핑 짐을 실겠다 하면은 앞쪽으로 쭉 밀면은 롱레일을 통해서 사실은 더 가요 근데 이 정도로만 해놓자고요 자 여기에 충분히 캠핑 장비 심지어는 골프백 등을 실을 수가 있고요 3세대 4세대 카니발의 신의 한수 바로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고요 전기장치 올인원이 들어가 있고 무시동 히터 에바스 패커가 장착됩니다 설명 길게 하면 안 돼 닫을 거야 다음은 전동 침대 시트도 역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사실 전동 침대 시트 아트원에서 1000대 이상 출고가 되어 있죠 물론 경쟁 업체도 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아트원에서는 나름 고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아날로그 부분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행여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요 네, 세이프티 기능도 연구 중에 있고요 조만간 새로운 전동 침대 시트도 한번 발표할 건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나 싶지 자 그리고 헤드레스를 뒤로 빼고 팔걸이 부분을 떼다가 바로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은 최대 길이가 1850 사이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의 특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전이라고 했죠 우리 식구들이 타고 우리 아이들이 타는 시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트 인증은 받아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기장치 쪽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뭐 아주 많이 뭐 설명을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 빨리 갈게 네. 자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스위치 220V 스위치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테일게이트 스위치 220V 아울렛 그리고 적산계 USB 아울렛 12V 아래 공간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그리고 외부 충전기 배선까지 전기장치 컨트롤러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지금 뭐 태풍이 올라온다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심피디 어쨌든 본 글로벤 하이리무진 플러스 튜닝은 사실은
리프트 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모든 핵심적인 부품이 다 들어가 있죠. 즉 평소에는 6명이 럭셔리하게 승차해서 이동할 수 있는 단지 승용차로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플러스 이렇게 일체형 사이드 어닝, 전동 침대 시트, 전기 장치까지 포함되면은 주말에는 상상을 해보지만 세 자녀 아이들과 함께 리어 텐트도 있습니다. 골 텐트 치고 어닝홀 치고 재밌게 식사도 하고 취침 잠도 편하게 재울 수 있는 시스템 어떠신가요? 자, 앞으로도 아토24 채널을 통하면은 사용자 용전은 정말 정말 다양합니다. 본 차량처럼 황제차박 6인승,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좋아하는 황제차박 4인승, 그리고 의전용 CEO분들이 법인 업무용 사는 아르메스 9.0 요즘에 핫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아토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발 태풍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